자, 눈치껏. 자, 얘네들은 이제 신계, 반인반신까지 왔다. 얘네 무슨 계겠냐? 인간계야. 인간계. 자, 신이 쪽수가 많아? 인간이 쪽수? 인간이 수가 많아? 신이 수가 많아? 인간이 수가 많지. 여기는 엄청 많아. 여기는 엄청 많은 이 동사들이 어떻게 쓰냐면, 목적어 다음에, 얘들아, 눈치껏 이제. 뭘쓸 차례니? 얘는 원형만 먹었고, 얘는 원형이랑 투부정사도 조금 섞어 먹었어. 얘는 뭐만 먹어, 이제? 얘는 투부정사밖에 못 먹어. 알았지? 감히 원형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벼락 맞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거까지 먹는 애들. 얘만 먹는 애들. 알려줄게. 이렇게 똑같이 외우세요. A가 3개 있고요. 조금 길게 써야겠지? 인간계 지울게. 요렇게. A가 3놈 있고요. E가 3놈 있고요. T 2개, R 2개. 요거 10개부터 외우는 거야, 얘들아. Allow, 허락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Ask, 요청하다야 여기에서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Advise, 충고하는 거야.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하라고. 얘네들 지금 다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얘랑 비슷해. 시키는 거야, 뭐뭐 하게끔. 됐지? 하게 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격려를 해줘서 시키게 만드는 거야. expect, 기대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teach, 가르치어서 만드는 거고요. 하게끔. tell, 말해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require, 요구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만드는 거. request, 마찬가지. 요청하다. 됐니? 그 밑에 있는 동사들 뭐 있냐면 want 제일 중요해. 많이 쓰여요. cause 초래하다. 아주 중요하고요. persuade라는 단어 아니? 이거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뜻이야. 설득해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force 강요해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얘네들이 다 인간계야. 지각동사 아니고요. 얘네 다 인간계야. 동목투. 얘네들은 뭐라고?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쓰는 애들. 그래서 내가 이름 동목투라 붙인 거야. 됐니? 지금 교환 보지 말고 내 강의 잠깐 봐봐. 이렇게 외워야 돼, 이제. 얘네들이. 이거 선생님 현강에서는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하니까 자, 봐봐. 이렇게 써놓고 대답해봐. 이거 뭔지, 뭔지, 뭔지. 대답할 수 있겠니? Ask, Allow, Advise.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세 개가 다. 자, 밑에 이세개 있었어. 기억나니? Encourage, Enable, Expect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each. Tell, require, request.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네개 중요하다고 했던 게 want, cause, persuade, force. 니네 교재에 요렇게 써놓고, 요것만 써놓고, 이게 다 떠오를 때까지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생각이 잘안 나. 이런 것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한번 다시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요, 5분 안 걸려요, 이거 외우는데. 우리가 영어를 그동안 문법을 왜 못했냐라고 하면 요런 성의가 없어서야. 이거 한 번만 조금 성의 들여서 외우면 이거 나오면 분명히 맞출 수밖에 없는데. 알겠지?